박상민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클래스가 다른 뉴스 네. 클래스 박상민입니다. 제가 한번 우리 저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네. 부탁드렸는데 네. 왜 초록색 점퍼를 바꿨는가? 아, 예. 노란색이 싫어서 그렇죠. 왜 노란색이 왜 싫은가? 노란색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세월호. 세월호. 세월호 바꿔. 아, 그거예요? 아니, 그냥 간단하죠, 그러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또 상징했던 색깔이잖아요. 그렇죠. 노란색 바꿔. 그걸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하면. 그 예산이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색깔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아 또 아니 노란색 잔파에다 새로 입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아니 기존의 노란색을 빼버리고 색깔은 바꾸는 것이 아, 큰 예산은 안 될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메시지가 대통령의 윤석열 정부의 메시지를 칼라는 정치적인 상징 아시죠? 네. 정치적인 상징은 색깔도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야 각 정당이 정당의 색깔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윤석열 정부도 뭔가 좀 돋보이고 싶은데 네. 기존에 노란색을 계속 하다 보니까 노란색 하면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네. 또 문재인 대통령 이 생각이 난단 말입니다. 또 세월호까지 바꾸는 거죠. 반 문재인 한 거죠, 일종의. 티모님이 이거 무당이 조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예? 500억 들었대는데 이거? 색깔 바꾸는데요? 아니 초록색 잔파를 따로 맞춰야죠. 그를 그럼 노란색 잔파를 가져오라 가서 초록색으로 입혀요? 기존에 있는 노란색 잔파를 다 폐기처분 해야 되니까? 폐기처분 해야지. 근데 좀 기다리세요. 다시 입을 날이 올 겁니다. 네, 그거는 뭐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장롱 속에 잘 놔두세요, 공무원 여러분들. 네, 네. 네. 다시 이제 노란색 잔파를 입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란색 점퍼가 눈에 네. 잘 띄고요. 네. 눈에 잘 띄고. 비상 상황. 말 그대로 위급한 상황에서는. 그렇죠. 예. 누가 와서 아 정부에서 나왔구나를 알 수 있었는데. 그렇죠. 예. 색깔 파란색을 입으니까 이게 뭐 일반 사복인지 뭐 경찰관 뭐 복인지 잘 모르겠어요. 굳이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내심.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갖고 있구나. 세월호로 또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네.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건 노란색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구나. 네. 이번 기회에 바꿀 수 있지. 바꿔 이렇게 된 겁니다. 초록색은 무슨 색이에요? 그건 초록색 좀 어두컴컴하던데 뭔가. 딱히 그게 뭐 빨강색을 하겠습니까? 흰색을 네? 하겠습니까? 제일 무난한 색이 그런 색깔이에요. 그다음. 아니 근데 왜 초록색을 누가 초록색을 택하라고 누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역 그러니까, 주역 그런데 안 나와. 아니 이게 다른 색깔을 하기에는 네. 거기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검정색을 할 수도 없고, 빨강색을 할 수도 없고, 흰색을 할 수도 없고. 아니 제 생각에는 뭐 쉽지가 그 않아요. 제일 무난한 색이 그냥 파란색이에요. 자극복 색깔이니까. 박사학위 논문에 들어가 보면 초록색이 좀 나올 것 같아. 아니면 그 점집 있잖아. 그 유명해진 점집. 예. 네. 그 우리 보통 그 작업복이 이것은 보통 예. 작업복이 파란색이 많아요. 제일 무난하고 그래서 초록색은 없잖아. 아니 이런 그 지금 이번에 윤 대통령이 입었던 그런 작업복 색깔과 비슷한 색깔이 보통 일반 공장에서도 그런 색깔의 작업복이 비슷한 딱 그런 색깔이 아니에요. 그런 색깔 비슷한 색깔이 많습니다. 제일 무난한 색깔이에요. 하여튼 뭐 저 오늘 또 박상민 박사님과 색깔 논쟁을 지금 색깔 논쟁이네 이건. 이건 색깔 진짜 색깔 논쟁이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진짜 윤석열 정부가 바꾸어야 할 거는 네. 말 그대로 국민들의 현장에서 받는 고통. 네. 또 민심 이런 것들 받들어야 되는데 그저 뭔가 드러내기 위한 이런 것들을 예,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형식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권력이 형식에 매몰될 때는 실력이 없을 때 그러는 겁니다. 네. 딱 지금 그런 모습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란 분이 초록색 나름이지. 초록색도 좋은 색이거든 원래. 네, 그렇죠. 네. 나름이잖아요. 색깔 바꾼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나요? 네? 마음을 바꿔야지. 반성하고 성찰하고 네. 국민에게 사과하고 네. 색깔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데 항상 본질을 놓쳐.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이글 하라리면 죄수복이라 그러나 아 죄수복과 비슷합니다. 아 그런가요? 죄수복과 비슷해요. 네, 그래요? 아 예. 아, 그리고 장순호님이 공장 작업복은 회색, 진군색이 많대요. 예, 예. 나 그렇습니다. 제수복이라고 참 이런 얘기. 아 맞네 정확하네요. 아 제수복이 초록색인가요? 제수복 그 비슷합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바뀔 거예요. 전두환 때는 제. 그때는 그때는 40년 전 얘기입니다. 아, 하여튼 뭐 회색 청색 작업복이 많습니다. 빌자르드 미님. 아 때가 안 타고 뭐가 묻어도 닿지가 않나. 네 그래 작업복이 저는 그 작업복을 예. 입어본 적이 있거든요. 예. 이번에 윤 대통령이 입었던 그런 작업복하고 비슷한 색깔을 네. 입었기 때문에 제가 네. 확실히 말씀드린 그런 네. 색깔이 많습니다. 다들 이제 승보성님도 지금 이것은 색깔도 비슷하네요.
아 이거하고 달라요. 이건 청색이죠. 청색. 어이나 이거 아, 장님 이거하고 초록색하고 달라요. 그것도 제수부하고 비슷한데요. 색깔이. 제수부 아니죠. 청카바. 청카바요? 예. 밝고 활달하고. 잘은 찾아봐요. 없어요. 이 제수부하고 색깔도 그것 비슷합니다. 아니, 저, 똑같다는 얘기 아니라 그 비슷한. 아니 색깔 논쟁 그만합시다. 네, 그만합시다. 이상한 데로 튼 것 같아요. 허설이. 하여튼 네. 자 우리 저 박성민 박사님 첫 번째 주제는 역시. 이게 뭐 네, 국민의힘 네. 비대위원장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그냥 뭐 누가 했다 뭐 이것이 아니고요. 네.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의 속을 들여다봐야 정치의 흐름을 보는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어떤 얘기를 할 때 핵심을 짚는 겁니다. 네. 이런저런 얘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다 그런 얘기는 이제 별로 귀담아 듣지 마시고 항상 어떤 정치 현상에서 본질을 파헤치면은 그 본질만 제대로 따라가다 보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 국민의힘이 돌고 돌고 또 돌아서 도로 윤핵관, 윤핵관 중에서도 윤핵관 좌장 아니 윤 대통령의 고향 친구. 아 고향 친구다. 친구, 공주잖아요. 맞아, 공주. 맞아 맞아 맞아. 이거는 정진석 새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직접 얘기한 사람이에요. 내 친구라고 그랬어요. 고향 친구예요. 친구인 아, 아버지 선친 고향 친구. 자기 선친인데 아, 자기 고향이다. 뭐 선친의 고향이 뭐 자기 고향이라고 보는 예,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고향 친구라고 윤 대통령은 고향이 서울이지만은 아버지가 고향이 공주니까. 아, 그래서 뭐 충청의 아들이라. 아까 그 공주 알범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자세히 봤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향 친구 됐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자, 한번 짚어보시죠. 왜 그런가 할 때. 왜 그랬느냐. 왜 정진석이냐. 당초에는 윤핵관 쪽을 안 하려고 했어요. 네,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여론이 도대체 뭐냐. 장난치는 거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래요. 그래 좋다 그러면 빼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공통분모를 한번 찾아보자. 네. 알아보십시오. 공통분모. 자, 예. 첫 번째 1. 1.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사람들이 차기 당권을 잡아야 돼. 동의하시죠? 차기 당권을 잡아야 돼. 어떤 경우에도. 그래야 공식권을 지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사람들이 쫙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당을 장악하니까. 그죠?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사람들이 차기 당권을 잡아야 돼. 라가 첫 번째. 오케이. 두 번째. 어떤 경우에도 윤 대통령의 마음과 윤핵관의 마음과 같이 가는 사람이 와야 돼. 그렇잖아요. 동의하시죠? 어떻게 그렇게 해야 다음에 전당대회 판을 짤 때 또 네. 인물들을 선정할 때 자기들이 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도 윤심 또는 윤핵관과 같이 뜻을 모으는 언론에서는 말 잘 듣는 사람이라 표현하는데 그건 조금 너무 좀 모욕적이고 같이 가는 사람과 잡아야 돼. 두 번째, 오케이. 하여튼 그게 말 잘 듣는 거나 마찬가지죠. 뭐 비슷한 얘기죠. 비슷한 얘기. 예, 예. 세 번째. 반항하지 말고. 예. 어떤 경우에도 말고. 이준석 전 대표 복귀하는 거 막아야 돼. 요 세 가지의 공통분모라고 찾고 찾고 또 찾았어요. 아까 말씀하시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아니 제가 정통한 소식통에 들었는데 다 고사했다. 그러니까 사람, 안 한다는 거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세 개를 다 충족시켜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그래도 급도 있고 그래도 좀 제일 만만한 사람이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간 거예요. 더 결정적인 이유가 제가 있어요. 오늘 좀 논쟁 좀 합시다. 네. 아까 색깔 논쟁했는데 네, 네. 뭐냐 하면은 며칠째 14일짜리 한 10일짜리 비대위원장이잖아. 이게 잘못하면은 네. 14일날 다시 또 이제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가처분 신청할 거 아니에요. 네, 네. 인용될 확률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만. 이번에는 인용되지 않을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이번에는 높지 않습니다. 지난번엔 거의 뭐 80%였는데 지금은 50% 이하로 봐요. 14일로 봐요. 예예. 예. 예. 만약 인용되면 저한테 밥 사십시오. 네. 지금 그 지금 네. 지금 비대위다. 네. 지금의 정진석 비대위. 박주선 전 의원은 왜 고사한 거예요? 자, 박주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나름대로 좀 괜찮은 카드라고 봤는데, 박주선 전 의원 주변에서 의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제 생각에는. 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며칠짜리 비대위원장이다, 이거야. 네, 네, 네. 그리고 완전 찍힌다, 국민들한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온 삶인데, 여기서, 한마디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 이러면 안 되겠네. 예, 네, 그래서 결국은 처벗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부의장이 어떻게 살아오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네. 서울법대와 또 검찰 출신으로서 민주당에서 역할을 많이 했고, 네. 검찰 탄압에 맞서서 정말 열심히 싸웠던 분이죠. 그전엔 그랬죠. 근데 막판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면서부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배신자,
호남에서도 마찬가지로 있긴 있지만 그러나 그건 왜 갔어? 그건 그쪽 얘기고 이쪽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많은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죠. 호남에서는 배신자로 생각하지. 네, 그렇죠. 왜 갔어 거죠. 거기를? 네.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간 거 아니에요? 뭐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우리요. 아, 당연한 거죠. 예, 대중의 이익을 위해서 갔나요? 박주선 전 의원이? 아니잖아요. 아, 저도 잘 알아요. 친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얘기할 건 얘기해야죠. 아니,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뭐 호남의 이익을 위해서 갔겠습니까? 네, 대중의 이익을 간 게 아니잖아요. 어? 박근혜 때 그 많이 갔잖아요. 많이 갔죠. DJ 쪽 사람들. 네. 꼭 그 사람들이 그러면 진짜 호남의 DJ 정신을 야, 기리기 위해서 갔나요? 안 갔잖아요. 말씀 놓으신 김에 네. 저도 정치권 주변에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네. 전공이 우리 한국 정치다 보니까 네. 또 논평도 하다 보니까 네. 이번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민주당 골수 민주당 정말로 평생을 민주당과 민주당이 아니라 진보와 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당시 후보를 지지를 많이 했어요. 저는 그거 지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 했어요. 맞습니다. 아니 호남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후보 시절에 엄청나게 나왔어요. 투표율이. 아니 득표. 그러니까 과거에 민주당 쪽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한 거지. 그 작업을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 아세요? 저 누구야 저 박주선. 부의장하고 김한길이 네. 맨날 전화해서 아무튼 야 이 윤석열 당선시키면 우리 한 자리 하자 뭐 그랬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다른 대통령 몰라도 윤석열 대통령 당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발길을 돌렸구나를 아니 걸쳤죠 현장에서 걸쳤죠, 봤습니다 많이 걸쳤죠 네. 근데 제가 이름을 일일이 얘기 그 호남팔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호남의 정신 DJ의 정신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다면 어떻게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의 역사를 거스리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요. 나 이름 다 내가 외우는데 오늘 할 일이 많아 방송할게요. 예, 잘 기억해 두시고. 예, 그거는 자기 자신들이 마치 가면서 호남 사람들이 간다 이거. 호남팔이야 그거는. 광주팔이라고 난 그렇게 봐요 진짜. 네, 그렇죠. 그럼 마치 자기들이 DJ 정신을 정말 기린 DJ를 쫓았던 사람들이. 그럼요, 네. 그 사람들이 간다. 네. 건너가 꿈이라는 사람도 안 갔잖아요. 안 갔죠. 네. 예. 네. 네. 뭐 옛날 얘기입니다만. 네. 네. 자, 한국일보 사설 한번 볼까요? 예, 예, 한국일보 사설에 지금 이제 도로 윤핵관으로 이제 돌아간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네. 어떤 얘기냐면은 국민의힘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면은 새 지도부의 면면을 네. 윤핵관이나 친윤과 거리가 있는 인사들로 일신할 필요가 있다. 윤심에 따라 권력과 공천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한 보수 정당 미래는 없을 것이다.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한국일보요. 네, 네. 제대로 짚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뭐 경향일보 사설은 뭐라고 그랬어요? 경향일보 사설 이거 뭐 이것도 괜찮습니다. 네. 국회의장이 자리에 없을 때 대신해야 할 부의장 정진석이죠. 이게 또 이해가 안 가. 아 부의장. 야, 국회 부의장이 어떻게? 자, 이거는 그래? 국민의힘이 지금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은 당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향된 사회라면 막 비판합니다. 예. 근데 국회 부의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국회의장이 그렇죠. 자리를 비면은 맡아야 되는데. 드러내놓고 내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완전히 국회를 무시하는 거죠. 이거는 진짜 이거는 어불성설이라 그런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경향일보는 국회의장이 자리에 없을 때 대신해야 할 부의장을 비대위원장에 앉힌 것도 군색하다. 특정 당을 이끄는 사람이 어떻게 공정하게 국회를 운영할 수 있겠는가.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편파적으로 의사를 진행한다고 한 것과 배치된다. 도대체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 모든 상황은 윤핵관을 비롯해 친윤계의 권력 독점 욕심이 빚어낸 것이다. 이것도 제대로 짚은 것 같습니다. 그죠? 아휴, 진짜 참 못 보겠어. 네. 9월 1일 날 국회 개원하는 날 검찰 소환장 통보하고 네. 또 국회 부의장이라는 사람이 집권 여당에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새로운 비대위원장 만든 것도 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SNS를 보냈는데 네. 혹시 보셨나요?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이준석 당대표 네. 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뭐 그 이겁니다. 그림을 하나 이거 뒤에 보시죠. 이게 뭐예요? 이거 개입니다. 개. 개사과도 아니고 네. 뭐예요? 개사과를 빗대면서 아. 양두구육 또 개고기 판다. 저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겉으로는 뭐 이렇게 당의 화합, 통합, 미래를 말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뭐 윤핵관 우리가 당권을 차지해야 돼 이걸 숨기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개를 올린 것 같아요.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 그 정도 감이 있는 사람이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또 개고기 판다. 앞으로 정진석 새 비대위원장이 뭐 통합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뭐 자기는
뭐 독배를 들은 것 같고 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고 다 양고기 드러내놓고 파는 거다. 속으로는 뭐 공천권 개고기를 팔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는 읽고 있습니다. 그 며칠 전에 제가 국민의힘 또 어느 그 전직 의원하고 얘기했는데 네. 스스로 얘기하더라고 정당이 아니라고. 당이 아니래, 당이 아니래. 네, 네. 양두구역 장사치들이죠. 아유, 진짜. 그런데 그 교부금 나가잖아요. 정당 교부금. 아니, 나가죠. 엄청나게 줄 거야, 아마. 어? 어마어마하죠. 참, 그거 갖고 장인애들 지금 정당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네, 당사들 월급 주고 네. 활동비 쓰고? 네, 그럼요. 그럼 우리 국민 세금 아니에요? 선거 때는 두 배로 놉니다. 아, 올해 두 배로 넣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쪽 얘기는 그만합시다. 하여튼 뭐. 감사원 얘기할까요? 이것도 네. 별로 유쾌하지 않은 얘기인데. 그래요? 예. 감사원. 감사원 소식인데. 아니 감사원은 왜 하는 감사 안 하고? 저는 이것도 감사원 정치 감사만 해요. 네 오늘 문제를 삼는 이유는 네. 뭐 어느 것 하나 지금 문제를 안 삼을 수가 없겠습니다만 예.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감사원 문제를 일부러 여기에서는 다루지를 많이 않았습니다. 왜?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감사원이 저는 존중을 해왔고 네. 또 유병호 사무총장의 최신 문제를 한번 짚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자 시청자 여러분 한번 봐보시죠. 국민권익위는 아시다시피 전현희 위원장이죠. 골수 민주당 사람이죠. 치과의사 출신이고 변호사 자격증도 있고 한때는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정치인이었는데 지금 네. 국민권익위원장입니다. 네. 몰아내려고 지금 엄청 애를 쓰고 있죠. 자, 8월 1일 날 감사를 개시했습니다. 감사. 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감사. 오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안 불러나네. 내부에 또 이런지는 비 의혹이 뭐 들어오네. 8월 19일 날 1차 네. 연장하겠습니다. 또 했어요. 또 막 하니까 뭐 막 지원들 불러가지고 감사하고 네. 그렇게 했죠. 또 어떤 사람은 네. 병가다 하니까 또 감사도 안 받고 그래요. 또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전현희 위원장 또 아무나네. 바로 어제 9월 7일 날 다시 연장하겠습니다. 뭐예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감사원을 자 감사원장님 사무총장님 감사원을 이렇게 가버리면요. 이 국민들이 감사원을 없애라 그럽니다, 앞으로. 적어도 감사원만큼은 헌법기관입니다. 이것도 검찰하고 또 다릅니다.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이 감사를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감사원이 내놓은 감사 결과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럴수록 더더욱이 검찰도 흔들리고 사법부도 흔들리고 있다고 얘기하면은 감사원만이라도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이 감사원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런 감사원이 없었죠. 전 여기서는 피해자인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오늘 피해자 호손이라고 얘기하는 전현희 위원장이 페북에 이런 말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 가슴이 와닿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올렸던 얘기입니다. 국민권익위 업무의 독립성과 네. 임기가 정해진 위원장 임기가 정해진 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인지 피눈물이 흐릅니다. 얼마 전에는 전현희 위원장이 그 눈물 흘린 것도 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행동대원이 된다고 칩시다. 이 감사원이 수명이 언제까지 갈까요? 5년요?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우리 헌법 개정할 때 이런 감사원 없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감사원을 위해서도, 아니,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감사원이 원래 감사원법에는 어떻게 나와있죠? 행정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행정부에 대해서 나와있죠. 독립기관이죠. 독립기관이고.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근데 그 박사님 보시기에는 네. 왜 그 감사원장과 최재해죠? 최재해. 네. 그다음에 사무총장 이름이 유병호. 그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거예요? 뭐 이거는 내부 그들 얘기는 내부에 제보가 왔다. 제보가 왔고 중대하다. 아 그리고 또 감사를 받아야 할 위원들이 뭐 병가, 휴가 가가지고 조사를 못하고 있다. 이게 변명이지만은 그런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핵심은 저는 전현희 위원장 좀 스스로 나와주세요. 저는 그렇게 보고 아니, 있습니다. 아니, 왜 이러한 정치 보복 감사를 하고 정권의 거의 주구 역할을 하는 감사를 왜 합니까? 감사원장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이 국회에서 이 문제 얘기를 해야 돼요. 네, 탄핵도 누구 많으면 또 그러니까 감사원장이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한동훈 장관부터 탄핵하면은 이제 순서대로 겁먹어서 못한다고 이 국회가 네. 무서운 걸 보여줘야지. 아 그렇습니다. 네. 아니 세상에 이런 감사원이 있어. 그 사람도 우리가 낸 세금으로 다 지금
꽤 받을 걸요 감사원 사람들. 어, 이거 대단하죠. 이거 파워는 대단하죠. 차도 타고 다니고 법카 쓸 거 아니에요 감사원장. 아니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 법카다 우리가 낸 세금 아니에요? 근데 왜 국민을 위해서 감사를 하지 않고 자기네 정권을 위해서 감사를 하는 말이에요 이게 정치적으로. 아 진짜 참. 이 건드리고 이제 하나하나 고쳐갈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한겨레신문 사설 한번 읽어볼까요? 예 그러시죠. 네. 한겨레신문 사설입니다. 네. 전 정부에서 한정으로 밀려났다가 현 정부들로 발탁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전 정부 공공기관 평가 잘못을 덮어줬다는 이유로 간부와 감사관 5명을 직위해제하도록 했다. 네.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신고에 따라서 그 자신이 특별감찰 대상이 됐다. 감사원이 정권의 돌격대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수뇌부부터 편향적 인식과 행태를 바꿔야 할 것이다. 아, 난 이 사람들이 권력이라는 것이 무한한 줄 아는 모양이야. 지금 뭐 왕조시대인 줄 알아. 어? 태종 뭐 이런 사람. 권력이라는 것은 유한합니다. 네. 지금 5년 임기 보장돼 있지만 지금 어? 주말마다 국민들이 나가서 퇴진하라 그러잖아요. 네. 그 윤석열 정권 무너지면 어떡할 거예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님. 이런 식으로 정치 감사하고 그러면은 칼이 당신한테 가요. 또 유병호 사무총장도 생각이 있죠. 뭔 생각이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돌격대 되면 총선 때 이제 나가 다음 총선 때 공천 받겠죠. 또. 이 사람 지역구 어디예요? 그건 뭘지 모르죠. 아, 모르겠어요. 뭐, 고향은 나오겠지. 진주 출신인데. 진주? 아 그럼 고향이시. 네 그렇습니다. 네, 진주 출신인데 네. 진주에서 공천 받을 수도 있죠. 알 수 없습니다. 진주에서 공천 받으면 우리 박상민 박사님한테 그냥 제가요? 그냥? 어린 반푼을 치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참. 아이고 저 고향 주민들 동원해요 그냥. 네네. 하여튼 뭐 아니 난 참 진짜 이 권력이 뭐라는 걸 우리가 역사 속에서 다 봤는데 권력은 최고 권력은 칼날이거든요. 그거 언제든지 내려와요. 네네. 국회의원 뭐 마르고 닳도록 할 줄 아세요?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정치적인 감각이 있겠죠. 있다 보니까 뭐, 예. 이 정권에 충성을 다해서 돌격대 역할을 하면은 다음 총선 때 공천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윤핵관들이나 친윤 인사들이 당을 장악하면은 이런 사람들 공천 하겠죠.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그냥. 박치기에다가 총질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저 경선동 중에 공천 받으면은 공천 자체부터가 당선될 확률이 70%예요. 근데 공천제도 바꿔야 돼.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 정치가 굴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식 박해,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우리 저 노정열 장현주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마지막 주제 이거는 이제 뉴스 클래스에 맞는 주제야. 외환시장 얘기 좀 하죠. 이게 지금요. 시간이 없다면서요? 아니야, 그래도 해야 돼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시간 없다 우리가 또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책갈 논쟁도 하고 우리. 자 마지막 주제는 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게 중요한 문제. 지금 세계 유일의 이제 패권 국가가 미국인데, 네. 미국은 아시다시피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세계를 통치하고 있죠. 그 두 개를 연결하고 있는 세계적인 오일, 이 네트워크 또는 혈액이 달러화 합니다. 그렇죠. 그걸 기축 통화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말 그대로 기축. 세계적인 통화입니다. 영어로 인터내셔널 커런시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큰 걸 뭘 하나 석유를 사려고 그러면 달러화를 결제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미국의 달러 정책에 너무너무 민감하고 국가의 경제 정책 자체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달러가 없으면은 IMF 경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달러에 발목이 잡혔어요. 미국은 달러가 부족해? 찍어내? 그러면 돼. 이렇게 편한 게 어딨습니까? 그게 이제 바로 이것이 미국의 힘이거든요. 금융자본주의 위기를 가져왔죠. 그렇습니다. 네. 거기다가 미국이 말 안 듣는 나라, 저 어디? 북한? 경제 제재해? 달러 묶어! 그러면 북한은 고난의 행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중국과 러시아가. 네. 달러와 결제를 막았습니다. 뭐냐면은, 와, 이거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과 중국의 석유천연가스그룹 CNPC가 러시아산 천연가스 대금,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그 배관을 타고 이거 중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지불할 때 달러 하지 말자. 루블화 또는 중국의 위안화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네. 이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액수가 480조 원이에요. 오. 앞으로 30년간. 여기에 그것만 하면 약하니까 여기에 앞으로 더 나아가서 브릭스, 인도, 브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인도는 이미 손잡고 있습니다. 같이 가자. 인도가 인구가 지금 중국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 계산이 잘 안 됩니다. 네. 인도는. 인도까지 합치면은 네. 러시아, 중국, 인도 합치면은 예. 전 세계 경제 인구의 한 40% 정도가 예. 달러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또 브라질이 올해 말에 대선을 치릅니다. 룰라가 대통령 되면은 합류합니다. 오, 룰라. 야, 이렇게 돼 버리면은 브릭스가 달러화 결제를 거부해 버리면은 달러화는 이제는 세계 경제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많다. 많다. 물론 영향력은 크겠지만은 여기에 더해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미국이 달러화가 이런 상황에 추세가 줄어들면은 앞으로 이유도 어쩔 수 없이 달러화의 소비라든지 달러화의 구매력을 낮춰야 돼요. 지금 유로화와 달러화가 비율이 비슷해졌을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전 세계가 기축 통화가 몇 개가 같이 공생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지금처럼 무슨 스와퍼 이렇게 해가지고 매달려서 미국 말 한마디에 미국의 외환시장만 쳐다보는 다음에 뭐 미국의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의장 발언이나 신경쓰는 이런 것이 끝나고 우리도 선택을 해서 한국의 원화도 기축은 아니지만은 서버 기축은 될 수가 있을 정도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날이 한 30년 안에 증대될 가능성이 많다. 이게 결국은 이제 다국화 시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의 패권 국가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네네. 실질이요. 네. 특히 인도나 브라질. 네네. 부상하면서 그래서 이러한 시대로 가고 있는 게 뭐 지금 나타난 현상은 아니라고. 네네 맞습니다. 네. 4, 5년 전부터, 10년 네. 전부터. 그런데 아직도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몰라요. 네. 모르고 오직 미국만 붙잡고 있어요. 아, 네. 네. 미국과 경제 동맹하겠다. 네. 그러니까 군사 동맹까지는 좀 이제 중요하다고. 아 그거는 뭐 한국 전쟁도 싸웠으니까 같이. 그러니까 네. 그리고 지켜줘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아직도 이러한 사실이 이러한 중요한 시대적 흐름. 이건 박사님 쫙 자세하게 네.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네. 이것이 어제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아직도 미국만 쳐다보고 있어요. 네. 네. 오로지 미국. 네. 그러다 또 되치기 당하고 말이죠. 네. 네. 배신 당하고. 이게 글로벌 경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이 국제 경쟁에서 세계 국가의 세계에서 살아나가야 되는 부분에서 엄청난 이런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 네, 네. 윤석열 정부는 그런 흐름을 보지 않고 보지 못하는지 보지 않는 것인지 네. 볼 생각이 없는 것인지 네. 너무 답답하네요. 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국가 이익의 네. 네, 최대치 큰형은 네. 최소치도 찾지 못하고 있는 배경이 바로 그게 있는 거거든요. 외교는 카드를 몇 개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 협상력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외교에 카드가 없어요. 네. 카드가 그냥 미국 시키더라도만 한다고 하면 이거는 예. 얘기가 아닌 것이죠. 네. 자, 우리가 지금 기축통화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축통화가 과거에 16세기에 포르투갈부터 스페인, 프랑스, 영국, 미국으로 올 때 평균 기축통화의 수명이 94년이에요. 미국 달 제일 길었던 것이 영국 파운드 한데 100년 조금 더 지났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미 10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요것만 보더라도 기축통화의 근본이 바뀌고 있다. 네, 우리는 재미있게 참고할 만한 내용이다. 그래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네. 사실인 것 같고요. 이제는 세계는 다국화 시대로 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소련이 러시아가 지배하는 패권 시대는 이미 끝나가고 있다. 이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기초적인 상식에 대해서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추석 때 네, 좀 아세요.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노종렬 장현주 변호사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올 추석 홍삼 선물 정관장 품질을 반값에 사십시오. 국가지정 홍삼 특구 해발 400m 진안고원 고랭지산으로만 만들었습니다. 브랜드 거품과 대리점 마진을 뺐습니다. 그래서 반값이 가능합니다. 부모님 자가용에 컵 홀더에 끼워드리십시오. 효자가 되십니다. 네이버에 얼박힌 홍삼을 검색하면 주문이 쉽습니다.